어서오세요. 저 진짜 얼마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진짜 야만 돼. 자, 그리고 가만 있어보자. 뭐 이거? 자, 그리고 자, 네이버 카페 오유드 스쿨 마켓. 자, 그리고 요 유튜브 진짜 야만 돼 got to be real. 자, 3박자 운영 중인 유니온 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그 오늘 제가 올릴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요겁니다. LBC125. 자, 그동안 제가 뭐 블로그에서 많이 독자들에게 뭐 선물을 받았다, 뭐 그런 포스팅을 많이 했습니다. 뭐 N3B, N3B, 그리고 뭐 리바이스 501, 그리고 뭐 각종 바지들, 뭐 나이키 운동화,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저를 뭐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뭐 그건 뭐 주작 아니냐, 뭐 뻥 아니냐. 제가 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? 제가 뭐 입만 부리면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? 안 믿겨지십니까? 자, 제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카페 오이드 스쿨 마켓 이렇게 3박자 다 보시고 오랫동안 저를 아시는 독자님들은 제 진실성을 알 겁니다. 자, 제 블로그 전혀 수익 없어요. 근데 지금 10년 넘게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블로그도, 아니, 유튜브도 지금 수익이 전혀 없어요. 제가 한 만큼에 비해서 구독자가 너무 없어. 이게 빈티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. 자, 구독자가 많은 빈티지, 뭐, 유튜버들 보면은, 막, 세이비지 몇 번 해야 이쁜가? 청바지는 왜 비싸야 하는가? 뭐 반스에는 뭐가 어울리나, 뭐 수염을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기르나, 뭐 그런 주제들이더라고요. 근데 저랑은 전혀 안 맞아요. 저는 찐을 이야기해도 제 찐 독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하지만은 저는 이분들 한 명도 전 놓치기가 싫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블로그도 수익 전혀 없고 유튜브도 수익이 전혀 없고 사람은 그래요. 수익이 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. 하지만 저는 전혀 수익이 없는 데서 계속 삽질만 하고 있습니다. 왜냐? 전 이분들의 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저에게 물론 선물하신 독자님들. 자, 그리고 이번에 완전 새 거예요. 이거 보시다시피. 자, 풀기 뽀송뽀송 아주 애기 털 같습니다. 자, 125, 1998년, 그러니까 리바이스가 1873년에 데님이 시작해서 125주년이 되는, 자, 1998년에 요거를 리메이크 했습니다. 자, 요것도 뭐 미국 버전과 일본 버전 있는데, 저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블로그에 누구보다도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. 포스팅 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나중에 뭐 영상 올릴지 모르겠지만은,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오늘은 이 영상은 이거에 관한 포스팅하는 영상이 아니라 저의 진실성을 알아주는, 자, 요거 보내신,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보내주신, 저 그래요, 수익 전혀 없어요. 구독자 몇 명 없어요.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내주신 저의 독자님들 전 잊지 못합니다. 제가 이런 거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바라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이분들은 저희 진심을 알고 있어요. 자, 저희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. 이분들 카페, 블로그, 유튜브 독자들 한 명도 전 놓치기가 싫어요. 자, 저는 이분들 함께 전 끝까지 갈 겁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한번 입어보라고요? 아, 저 입어볼게요. 잠깐만요. 자, 제가 뭐 주작 들고 뭐 어그로 끌고 막, 어? 막 오버하고 막 가짜뉴스 막 양산하고
전 그렇게 쓸데없는 데 뭐랄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 싫습니다. 자, 저희 진심 알아주는 분들이 지금 몇명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비록 국내 빈티지 현실이 참 슬프고 참 암담합니다. 하지만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이나 뭐 블로그 이런 거 재밌어서 제가 한번 더 봐요. 제가 포스팅하고도 재밌어서 내가 한번 더 봐요. 물론 이런 분들은 최고 독자들이고 훌륭한 독자들이죠. 하지만 제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거 최고 독자는 나라고 생각해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건 그렇고 자, 이거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. 자, 눈 감아 주세요. 가운데 이름 정자 뒷번호 0913 기억해 주세요. 자, 여기 영수증 보시면은 가운데 이름 정자 뒷번호 0913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거 어떻습니까? 기장 이거 수선한 거 아니고 거의 새 거예요. 이거 제기장이에요. 자, 허리도 서스펜더 안에도 자, 아주 잘 맞습니다. 신체 조이지도 않았는데. 자, 완전 제게 맞춤이라도 한 듯이. 하지만 전 이분과 사전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. 자, 아까 보여준 문자 내용 보시다시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사전에 아무런 짜고 한거 없었습니다. 자, 그분은 제 사이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저의 진심이 그분에게 통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거를 보는 분들, 물론 거의 다 고정 독자들이겠지만은 저의 진심 알고 계실 겁니다. 제가 뭐 말장난하고 뭐 까불고 그래도 장난과 진실을 그래도 구분할 줄 알잖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뭐 어그로 끌고 아까 말했듯이 막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는 거 얼마 전에 뭐 한강에 뭐 대학생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가짜뉴스 막 양산하면서 남의 죽음 슬픔을 가지고 그 죽음으로 막 돈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짜뉴스 양산해서 전 그런 거안 합니다. 할 줄도 모르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에게는 저의 진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얘기하고 싶습니다. 내 모든 걸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은 이 바지에 대한 그 포스팅 영상이 아니라, 자,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 구독자님들, 그리고 저에게 선물해주신, 자, 나이가 없는 천사님들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자, 저의 그 지쳐가는 그 취미생활, 이 외로운 외길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. 저렇게 시시한 놈 아니에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같은 이 취미생활 너무 깊게 막 오버해서 하지 마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적당히 같이 웃으면서 나아갑시다. 자, 그러면 진짜 알마도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.